안녕하세요. 뉴쌤의 클레이 교실 지사성 만들기 뉴쌤입니다. 네, 가출한 유미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귀여운 동물을 만들 거예요. 귀여운 거요? 그 있잖아요. 미어캣. 우리 미어캣 알죠? 미어캣 눈밖에 없어요. 미어캣의 특징이 뭐예요? 서 있는 그렇죠. 그 캐릭터잖아요. 감시하는 그런. 근데 오늘은 서 있으려면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크고 다리가 얇아갖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 느낌으로 오늘을 제작할 겁니다. 그럼 오늘 귀여운 미어캣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그러면 얼굴 사이즈를 정해서 인정을 오도록 해주세요. 조금 크게. 오케이. 동그랗게 하고. 네. 미어캣 보면은 이 앞에 코 뾰족한 거밖에 특징이 없어요. 얼굴이 동그랗고 귀가 큰 거가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는 물방울처럼. 물방울이 긴 물방울이 아니라 되게 짧은 전에 고래 만들었던 짧은. 아, 네. 짧은 물방울. 손끝에 요게 힘을 줘서 만드는 짧은 물방울. 그 다음에 요 코끝이 살짝 위로 올라가 있죠. 여기도 네. 손으로 살짝 눌러. 여기 바로 뒤야? 그렇죠. 여기 꺾어지는 요 윗부분을 살짝 굴리듯이. 오케이. 그 다음에 코끝을 살짝 올리듯이 손으로. 여기로 해야 되나요? 이거 손으로 하면 이렇게 눌릴까봐. 아. 네네네. 최대한 어느 형태든 어지간하면 손바닥 전체로 해주는 게 가장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렇다고 손을 꼭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손 끝에 힘을 많이 주고 만들면은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할 수 있으니까 최대 그럼 손도 잘 났어요. 손도 잘 났어요. 버선코 같아요. 아 버선코 맞아요. 근데 코끝을 약간 좀 약간 살짝 뭉툭하게 좀 눌러주세요. 코가 큰 게 검은 게 붙어야 되는데 뾰족하면 힘이 없어서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약간 뭉툭한 느낌으로 조금 눌러줄게요. 눈 큰 게 포인트예요. 큰 눈으로 할까요? 양쪽으로 너무 큰가? 양쪽 이게 애기들 보면은 얼굴 전체 이목구비가 밑에 다 쏠려 있잖아요. 위에가 좀 더 크고. 얼굴 전체 보면은 이목구비가 다 눈, 코, 입이 다 꼬물꼬물하게 밑에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앞쪽으로 좀 몰려 있는 게 A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눈, 코, 입이 좀 크면서 아래쪽에 좀 쏠려 있게 만드는 게 위쪽으로 넘어가서 이마가 되게 짧아 보이면은 되게 이제 성숙한 미역이 되는 거죠. 좀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좀 크게. 미역이 다른 애들보다 좀 눈이 크고 약간. 귀여운 느낌이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좀 살려주면 몸이 되게 길쭉하잖아요. 그렇죠. 길쭉하고 잘 바닥바닥 잘 쓰고 그렇죠. 눈도 동그랗게 잘 뜨고 눈 사이즈 양쪽 반 나눠서 동그랗게 한 다음에 살짝 누르고 올려놓고 맞아 누르고 그렇죠. 저쪽도 올리고 눈도 한 덩어리에서 반 나눠서 동그랗게 한 다음에 살짝 누른 다음에 까만색 위에 올리고 테두리만 보일 정도로 눌러주세요. 클레인 좀 과감하게 이렇게 좀 붙이는 게 좀 있어야지 그럼요.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좀 있거든요. 손맛이 또 이게 붙였다가 조금 붙었는데 잘 붙였다고 막 뛰고 그러면은 이제 껌처럼 늘어나고 막 그래서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감하게 붙여주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까만색 눈동자를 한번 동그랗게 해서 가운데 놓고 눌러서 깜짝 놀란 눈으로
눈이 네, 네, 초롱초롱이. 눈이 너무 조그만가요? 안 조그매요? 되게 충분히 큰 것 같아요. 옆에 초롱초롱이도 네. 하나씩. 네. 아우. 아 좋네요. 좋네요. 코를 또 건들거나 칠 수 있고 귀를 누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입부터. 입은 그냥 일자로 웃는 게 낫겠죠? 위아래로 살짝 입꼬리를 좀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끝에를 그 상태에서 이 손으로 여기를 살짝 누르면 더 입체 상태 없어요. 응?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그럼 손으로 볼까 이게? 늘어보세요. 입을 일자가 아니라 입꼬리 살짝 올라가게 약간 스마일로 이렇게 하고 그렇죠. 쭉 눌러요. 오케이. 네, 좋아요. 입꼬리 끝에 살짝 눌러요. 이걸로? 아, 그걸로 해도 되고 아, 그걸로 한번 찍은 다음에 손으로 그렇죠. 사람도 웃으면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아까 뭘로 누르신 거예요? 뭐 이런 아니 손으로도 눌렀는데 이런 걸로 한번 더 눌렀어요. 걔를 꼭 눌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있길래 한번 눌러봤어요. 좀 더 웃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코는 원하는 사이즈로 동그랗게 해서 그냥 코 끝에 살짝 오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큰가요? 저도 크게 붙일게요. 스타일인데? 내가 세 배만 한데 더 크게 해야 돼. 아니에요. 몸은 약간 몸이 동그란 느낌이 아니라 살짝 길쭉한 느낌으로 다리가 앞으로 내놨지만 몸 되게 마르게 하고 싶어. 잘 서 있을 수 있다면 앉아 있잖아요. 아, 그렇지. 또 어차피 목에 심지를 넣을 거니까 아. 좀 날씬하게 동그랗고 길쭉하게. 근데 얘가 보면은 목하고 이렇게 얼굴하고 목이 이렇게 얇아져서 팍 이렇게 얼굴이 커진 느낌보다는 이렇게 통째로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네,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이 좀 너무 얇지 않게 아, 놀라네요. 전체적으로 약간 원통 느낌처럼 위아래가 좀 목이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도 그 와중에 아랫배를 살짝 이 두꺼운 목 안에서도 아랫배를 살짝 아랫배가 나왔어요. 다리 동그랗고 살짝 길게. 네, 얘가 발이 보면은 다른 애들 조그마진 않고 조금 크네요. 크죠. 그래서 이만큼 발 꺾을 부분 정도로 잡아요. 발 대고 싶은 만큼 잡아. 네. 잡은 다음에 얘를 꺾어서 90도로 뒤쪽대로 딱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 집 보면은 발목이 좀 넓적하지 않아요? 발목을 살짝 이렇게 꼬리 그렇죠? 오케이. 왜냐면 이렇게만 두꺼운 상태에서 누르기만 하면은 발이 앞에는 넓적한데 뒤에 보니까 발목 부분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살짝 돌려줘. 되게 이상했었는데 갑자기 발이 됐어요. 갑자기 발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발가락을 이렇게 이런 걸로 해도 되고 가위로 뽕뽕 잘라서 발가락을 좀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발끝에 발가락을 두 개 아니 두 번 눌러서 발가락 세 개를 네 요거를 앉아있는 느낌이니까 옆에다가 유비공만 눌러서 너무 발 귀엽네요. 이렇게 일자로 만든 다음에 발 하고 싶은 만큼 발은 되게 신기한데요? 발 말고 윗부분을 접어서 딱 90도로 꺾어서 올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발목을 살짝 잡아서 약간 토끼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발을 만들면 돼요. 토끼는 발이 길이에서 오! 정확한 사이즈. 발가락도 두 번 뻥뻥. 이게 접을 때까지만 해도 아 이건 발이 아니다 이랬는데 위에를
여기를 딱 돌려주자마자 발이 됐어요. 순식간에 발. 신기한데요? 그렇죠. 얘 발이 좀 살짝 큰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응,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에요. 그리고 이거 손이 되게 찔끔해요. 그래서 원래 섰을 때 딱 이렇게 좀 그러지 않나? 그죠? 섰을 때 얘가 손이 길게 쫙 일자로 펴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손이 되게 짧고 조그맣게 이렇게 동그랗고 살짝 길게. 오, 되게 얇네요. 이걸 눌러봐요. 누르면 넓적해지죠? 네.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잡고선 끝에를 하나, 두 번. 그럼 이렇게,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손을 굉장히 짧게 한 번, 두 번. 차렷. 어우, 너무 귀엽네. 그 다음에 미어캣의 꼬리가 뾰족하게 길게 있어요. 꼬리로 버티고 서 있는 건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동그랗고 물방울처럼 한 다음에 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로 깔고 앉듯이 꼬리로 버티고 서 있나요? 꼬리가 밑에까지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꼬리가 좀 길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어캣이 뒤에 무늬가 갈색 줄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몇 개든 우선은 딱 사이즈는 상관없지. 무늬는 또 랜덤인가요? 동물들은 원래 무늬가 랜덤이에요. 원하는 스타일 이렇게 길쭉하게 한 다음에 살짝 눌러서 등쪽 중간에 이런 식으로 아 몇 개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요거 또 무늬 붙인다고 너무 세게 누르면은 또 전체적으로 팔다리를 다 누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살살 누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만. 너무 삼자인가요? 아니요. 너무 삼자요. 이제 얼굴을 붙일게요. 얼굴, 이쑤시개를 살짝 자기 캐릭터 사이즈에 맞춰서 살짝 끊어주고 목에 두 개 정도? 네. 전에 한 개를 붙여봤더니 얘가 약간 이렇게 돌라 그러더라고요. 좀 마르면 그 다음에 얼굴을 중심에 넣고 살살살 눌러서 이렇게 붙이고 여기 목 연결 부분 있잖아요. 목이 두꺼우니까 살살 눌러서 틈새가 안 보이게 딱 붙었는데요. 아우 그러면 아주 브라이트 하는 겁니다.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아 네 제일 마음에 들어. 어 마음에 드는 애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얼굴을 붙여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 우리 미어캣은 귀가 되게 크고 귀엽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한 다음에 귀는 뭐든지 평평하게 붙이는 것보다 살짝 안쪽이 약간 오목해지게.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안쪽을 살짝 오목하게 이런 도구 사용하든지 손으로 눌러서 네. 붙을 때 이게 일자로 붙이면 너무 날아다니는 것 같으니까 앞에 시작부만 자르고 3분의 1? 네 3분의 1 정도 자르고 귀 옆쪽으로 붙여주세요. 얘가 귀가 어떤 생각이냐면요 너무 동그랗게 붙으면 생쥐 같은 느낌. 어, 지금 어, 뒤밑으로 살짝 이렇게 처지게 살짝 차인데. 어,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어. 아, 생쥐 같아갖고 사전 놀랬었어요. 옆으로 바닥 쓰면 네. 생쥐 느낌이에요. 그리고 끝.
살짝 잘라서 약간 여, 눈 옆에 밑으로 미역캣이 보면 귀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다. 그 보다 큰데 세인지처럼 크진 않다는 거죠. 살짝 살짝 크다. 얘가 서 있었으면 더 입었을 건데 나중에 뼈대를 넣고 한번 서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 너무 큰 것 같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좀 뛸 때는 혹시라도 잘못 붙였을 때 뛸 때 빠르게 뛰든지. 빠르게 뛰던지 아니면 가위로 잘라서 처리해야 됩니다. 클레이가 살짝 들촉촉하면 아, 네. 천천히 뛰면 훨씬 더 잘 늘어나거든요. 빠르게 뛰어야 돼요. 어, 귀여워. 귀엽게 잘 돼서 됐습니다. 아, 이것으로 우리 이쁜 미어캣 뒤태를 좀 자랑하고 싶어요. 앉아있는 미어캣. 네, 오케이. 완성했습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봬요.